시작할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본인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. 저는 여의도 여자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김민경이라고 합니다. 네, 김민경님. 자, 유기견 보호소에 봉사를 하게 된 계기가 있을 텐데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. 원래 강아지를 좀 좋아하기도 했는데 사실 키우지는 못했어요. 저희 어머니가 알레르기가 있으셔서. 그래서 또 다른 유기견을 도와줄 수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강아지를 볼 수도 있어서 참여하게 되었어요. 실제로 유기견 보호소에 봉사를 하고 나서 느낀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되게 사람 손에서 버려져서 공격적일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사람들 오히려 반겨주고 되게 순했어요. 그래서 되게 전에 있던 편견을 깨게 해준 것 같아요. 유기견 보호소에서 입양을 생각하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 강아지가 성격이 나쁠 것이다, 강아지의 건강이 안 좋을 것이다 같은 이유로 입양을 망설이고 있거든요. 실제로 봉사를 해보신 분으로서 그런 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? 일단 공격적인 성향이나 이런 거는 딱히 제가 봤을 때는 없었고, 또 그런 애들도 사실은 처음에만 그렇게 낯을 가리고 좀 사람들에게 좀 상처를 받은 애들이니까 처음만 그러고는 또 이제 있다 보면 또 잘 다가오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, 또 아픈 건 사실 실제로 아픈 애들이 많기는 해요. 아픈 애들은 많긴 한데 그래도 그런 애들 좀 보듬어주고, 저희가 사실 사람 손에 버려진 애들이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책임을 지지 않아야 되나, 지어야 되지 않나, 그렇게 생각을 해요. 마지막으로 고등학생이잖아요, 현재. 고등학생 신분으로 자원 유기견 봉사를 망설이는 분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, 또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? 사실 나이가 어떻든지 강아지를 사랑하고 또 유기견에 이런 데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누구나 쉽게 가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요. 그런 거는 걱정 안 하고 참여해 주시면 다들 좋으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